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밤중 수유를 끊고 싶은데 아이가 밤에 계속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수유를 하시는 엄마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쯤이면 밤중 수유를 끊을 수 있을까? 너무 이제는 피곤하다 하시는 엄마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중 수유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밤중 수유를 끊기 이전에요. 엄마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 동영상에 제가 아이가 잘 크는지, 몸무게 체중이 잘 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신생아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잘 느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정상 체중으로 잘늘때 엄마들이 밤중 수유 끊는 것도 시도해 볼수 있고, 그리고 아기에게 통잠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정상 체중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면 밤중 수유를 끊으셔도 돼요. 아기가 길게 자는 것을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런데 아기가 체중이 조금 부족하게 크거나 200g, 주당 200g 언더로 클 경우에는 밤중 수유를 엄마가 그냥 바로 끊어버리시면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의 체중은 주당 정상 체중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밤중 수유 1회, 2회를 끊어버리게 되면 아이가 하루에 1, 2회 먹을 양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체중이 더욱 더디크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아이가 체중이 잘 크지 않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밤중 수유를 그렇게 엄마가 혼자 결정으로 끊으시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아기를 잘 먹여서 정상 체중에 올려놓은 다음에 네, 밤중 수유를 끊는 것을 시도하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밤중 수유라고 할까요? 초저녁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기가 수면을 할 경우에 엄마들이 그때부터 아기가 깊은 잠을 자니까 그 이유는 다 밤중 수유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밤중 수유는 자정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기가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밤중 수유를 끊는 것을 시도하기 이전에 엄마들이 막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수유를 아주 아기가 만족스럽게 먹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잘 먹은 아이들은요, 새벽 시간에 깨지 않아요. 엄마들이 아기가 깊이 자더라도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마지막 수유를 충분히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기가 너무 잠에 취해서 잘 먹지 않는 경우에, 네, 체중이 만약 잘 크는 아기라면 그냥 지나치셔도 되지만, 아기가 체중이 좀더 커야 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엄마가 유축을 하시든지 분유를 타서 젖병으로라도 좀 꿈나라 수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안 느는 아기의 경우에는 엄마가 그 통잠의 중간에 아기에게 수유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통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기의 건강한 체중 증가거든요. 스트레칭을 할때 엄마들에게 막수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0일에서 30일까지는 3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태어난 직후에는 아이들이 너무 길게 자면 체중이 더디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깨워 먹여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4주가 지나고 5, 6주 차가 되었을 때 아기들이 저녁에 좀더 많이 먹으려는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때 너무 수유통을 고려하지 마시고 좀더 물려주시고 조금 더 먹여주세요. 아이가 30에서 60일 사이에는요, 통잠이라고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체중도 잘 크고 있고, 낮중에도 잘 먹고 있고, 아기의 섭취량이나 배설량이나 모든 것이 정상인데, 아기가 밤중에 바로 탁 깨고 자꾸 3시간마다 깬다면, 이때는 엄마 바로 아기를 탁 먹이거나, 네. 아기를 이렇게 가서 만지지 마시고 조금 느리게 반응해 주셔도 되세요. 그냥 토닥토닥해서 조금 더 잠을 연장시켜 줘 보세요. 콩가루 꼭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6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5, 6시간 정도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일에서 120일 사이에는
6, 7시간 혹은 8시간까지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잠을 너무 한 번에 긴 통잠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아기의 몸무게가 정상 체중으로 잘 성장하는지 관찰하시면서 통잠을 조금씩 연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낮 동안에 엄마랑 눈을 맞추고 교감하고 엄마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이 들고 엄마와 낮 동안에 노는 동안에 스킨십을 충분히 한 아기들은요, 만족감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밤중에도 더 편안한 수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새 아이의 경우가 엄마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는 3kg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4kg. 그리고 셋째는 2.5kg에 나왔어요. 참 다양한 체중을 나와봤는데요. 네, 첫째의 경우에는 아이가 많이 예민했고 낮밤이 많이 뒤바뀌어서 네, 제가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제가 낮 동안에 충분한 수유를 해주고 나서는 약 80일경 첫 4~5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요, 4kg여서요, 어마어마한 대식가였어요. 막 젖을 막한 시간씩 빨고, 저는 걔 수유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가슴이 맨날 훌렁훌렁한데 계속 빠니까. 근데 둘째의 경우에는요, 48일 차에 갑자기 초저녁에 막 30분 단위로 계속 빠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를. 얘가 왜 이렇게 먹어? 그런데 저는 그냥 아이가 먹고 싶어 할때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였어요. 먹였더니 그 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애기가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왜 그러니? 그러면서 그냥 충분히 수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쭉 충분히 수유해주던 그날 갑자기 8시간 통잠을 자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왜냐면 저도 너무 피곤해서 골아떨어졌는데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아침 8시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아기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일어나려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머 어떡하냐? 이랬는데 근데 저희 아이는 주당 300g씩 큰 아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는 것을 그냥 제가 내버려 뒀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체중으로 크고 있어요. 셋째의 경우 2.5kg에 태어났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생후 2주까지 겨우 출생 체중을 회복했어요. 아기가 이제 2주차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체중이 작으니까 배꼽에도 작고 한 번에 먹는 양도 작다 보니까 통잠이 좀 늦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정상 체중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좀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유를 많이 활용했어요. 마지막에 아기가 막 골아떨어져서 막 잠을 막 너무 자느라고 막 먹지를 않는다 그러면 아기를 깨워서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고 유축해서 젖병으로 먹이던지 아니면 제가 좀 체력이 너무 힘들 때는 네, 제가 완무 중이었지만 분유를 한번 정도 주기도 했었어요. 실제가 정상 체중으로 잘 크는 것을 꾸준히 유지할 때까지 사실은 돌 때까지 막 수유를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잘 크고 있습니다. 엄마들 밤중 수유를 끊기에 앞서서 아기 체중, 네, 그리고 언제? 낮에 충분한 스킨십, 낮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유, 마지막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꿈나라 수유라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 요거 네 가지 꼭 한번 해보세요. 네. 항상 엄마들 응원하고요. 좋은 정보로 엄마들에게 네,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엄마들에게 큰 도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